자,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리버스 팩토리 거대 톱니의 위협입니다.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샌드박스는 이 경기에서 1승이 있고 지난번 아프리카 프릭스는 픽은 했는데 경기는 하지 않았던 트랙이죠. 초반에 순위 너무 못 가져가기 때문에 아예 속도 더 줄이면서 템박스 확보하면서 가겠다는 임재원 선수의 생각이었는데, 아, 네. 이거는 결국 웨이브를 타고 있는 유영혁 선수가 어떻게 해서 얼핏 챙기고 꽝물로 상대를 제압하겠다라는 생각이 선픽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자석을 이용해서 좀 앞쪽으로 붙어준 다음에 아이템 박스를 먼저 하는 게 우선입니다. 전술적인 측면은 어떨까요? 일단 현재 상위권을 아직 먹지는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붙고 있는 이은택이에요. 김재원 선수가 더 앞에 있는 정승환 선수랑 김승재 선수 타격이 됐어야 되는 타겟팅이 잘못됐죠, 방금. 정승환을 일단 묶었는데 이게 일단 돌리면서 올라오는 장관이고요. 이렇게 해서 떨구고 이제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잘 잡아내긴 했거든요. 이은택 선수가 이거 약간 거리 차이 있는 거를 붙어주기 위한, 붙게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저 실드는 계속 빼야 됩니다. 그렇죠. 우주선이 두 개가 있었는데 우주선을 이용해서 상대방 속도를 많이 줄여놨어요. 임재원이 모레 일단 동료도 먹고 상대편도 먹었거든요. 자, 이거 이은택 선수를 계속적으로 집중 공격해줍니다. 근데 부스터가 다섯 개죠, 뒤쪽에. 아, 이거 잠궈놓고 유현 선수가 앞쪽에 있는 박인수를 공격을 했거든요. 아직 한 발 남아있는데, 아, 실드가 있네요. 안 돼, 근데 앞쪽에 두 명이 공템이, 또 다른 동료들이 올라가요. 아, 지금 공템이 딱히 많이 없어요, 뒤쪽에서. 몸으로 가서 몸으로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데 박현수 선수에게 잡혔고요. 멀어집니다, 박인수. 사이렌 발동시킬 겨를도 없었네요. 사이렌 놓고 방해주려고 하고요. 이은택! 야! 잡혔어요, 박현수. 완벽한 요격! 김승태 잡는다고요? 그 앞에 잡혔군요. 잡혔어, 태미가. 지금 잠가놨기 때문에 아프리카 프릭스 선수들이 더 힘들죠. 박인수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안 들어왔네요. 우주선과 함께 이제 곧! 네. 깜짝 놀랐을 대단한 거예요. 심장. 네, 눈이 마주쳤거든요, 지금. 아이콘택 이후에 들어가겠다는 생각. 이거는 실제로 유영혁 선수의 웨이브를 실물로 직관하고 싶다. 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